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새해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흥국민 여러분,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정남진 자흥 땅에도 지난해와 못지않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떤 예방책을 네.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3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장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장흥군에서도 중대본의 방침에 따라서 하나하나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가는 거 이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잘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설날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지자체가 장흥군이었습니다. 장 설날을 이후로 장흥군도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은 누계로 약 129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장흥군민들은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첫째, 마스크 쓰기 잘할 겁니다. 둘째는 타지역 방문 자제할 겁니다. 좀 힘들어도 명절 전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고향에 오는 것, 또 자기가 자식들을 찾아가는 것 좀 저희들이 참고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에도 우리 장흥은 청정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2022년 새해 우리 장흥군에서는 또 새로운 정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네. 중점적으로 또 해결해 가실 정책이 네. 있다면 무엇인지요? 저는 민선 7기 초선 군수로서 지난 4년 동안은 우리 장흥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포메카 포시티 119가지의 절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본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앞으로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하나하나 사업이 추진돼서 마무리돼서 그 과실이 우리 장흥군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네. 올해 2022년 또 임민년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적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을 정착시키고 실천하는 첫 해가 네. 올해 임인년이 될 것입니다. 결실의 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협조를 부탁하실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할 겁니다. 공직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국민의 협조와 충고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칭찬,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신명나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과실은 소득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가 2022년 또 실천하는 첫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군수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 관련해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또 전남도와의 협조 방안은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선 7기 무소속 군수로 제가 취임을 할 때 가장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했던 게 바로 예산 네. 문제입니다. 네. 무소속 군수가 어떻게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가?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는가를 걱정했습니다. 네. 그러나 기우였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또 뛰었습니다. 예산 규모로 본다면은 2018년도 7월 1일 날 제가 부임할 때 4,500억이었던 예산이 이제 6,000억대를 눈앞에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의 모든 예산은 공모 예산입니다. 아, 네. 공모. 공모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그 수립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전라남도청 찾아가고 세종시 중앙부처 가서 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공모예산입니다. 네. 이 공모예산을 무려 지금 42개월 동안 3,343억 원, 3,3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아, 네. 공모예산을. 네. 장흥군의 재정자립도는 7%가 못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나는 지자체에서 할 것은 공모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국민이 필요한 요소 요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수산인에게, 축산인에게, 임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확대해 주고 보조금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 확보에 올해도 네. 계속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무소속이시다 보니까 네. 재정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가 협조관계에서 네. 조금이라도 뒤지지 않느라는 일부의 어떤 그런 불안감은 기우였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공모를 잘해서 또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서 또 예산을 따오시고 열심히 일하는 지자체에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네. 지역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네. 좋은 결과입니다. 예. 거듭된 중복된 질문 같은데요. 네. 우리 군민 소득 증대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 어떤 군정을 또 계획을 네.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군민이 건강하고 군민이 행복하려면 특히 군민의 행복의 조건은 소득입니다. 돈벌입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못지않게 소득,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민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농업 위에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 소득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제값받고 많이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농업 소득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소득은 농외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농의 소득은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도시민들이 찾아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분이 자흥에 와가지고 돈을 쓰고 물건을 사가는 것이 농의 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농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성장시켜가면서 농해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스포츠고 소방안전이고 물리문양이고 우리 지역의 모든 문화유산을 관광객들에게 팔아먹는 세상. 네. 그래서 관광객들을 자항으로 끌어들이는 네. 세상. 그래서 유동인구 5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 네. 300만은 초과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 네. 때문에 좀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소득 못지않게 농업 외 소득도 증대시켜 나가겠다. 그 중심에는 스포츠 메카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군수님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된 얘기인데요. 네. 우리 장흥에 토요시장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네. 너무나 많이 알려진 네. 우리 토요시장 현황. 그리고 네. 앞으로 또 어떤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전국적으로 주말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우 삼합을 찾아서 토요시장에 오셔서 옛 정치를 느끼면서 즐기고 돌아가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요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3년이 넘은 전통시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말 토요시장입니다. 토요시장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토요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늘리는 길입니다. 네. 도시민들이 우리 장을 많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 포메카 포시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요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토요시장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토요시장 상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 받아야 됩니다. 네. 친절과 착한 가격 받고 청렴 깨끗하게 하면은 관광객들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상인의 중심으로 친절 청결 운동 벌이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 많이 해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한 번쯤은 가야 되겠다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도록 앞으로 홍보와 네. 내부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겁니다. 토요시장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에는 네. 아마 활성화가 네. 될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엄청났었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을 네. 자흥으로 와서 네. 군수님께 또 벤치마킹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또 우리 토요시장 삼합 유명한 삼합 또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군수님께 바란다. 우리 군민 두 분이 군수님께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먼저 네. 부산면 내안리의 김삼순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영상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 내안리 주민들은 이 부산간 도로를 확장한 뒤로 너무나 불평을 많이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절대 우리 저 내안리 아줌마들은 시장에 가면은 많이 저 자전거 또 저 뭐냐 오토바이 또 저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거리는 절대 못 가요. 못 가니까 이제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전에 구다리로 해서 이리 진입로를 조금 확장해가지고 거리 좀 편하게 좀 거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걸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김상순 전 부녀회장님 안녕하세요. 부녀회장직을 지내놓고도 지금도 열심히 새마을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순 회장님께 항상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건의하신 부분입니다. 국도 23호선인가요? 국도를 지나가는 통로에 마을 진입로가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좀 개선해 달라. 오래된 구부상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오래된 구부상교는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한 다음에 그쪽을 우회해도 좋겠는가를 먼저 검사하고 가능하다면은 구부상교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변에서 마을로 지짐하는 도로에 새로운 표지판과 안내와 우리 교통 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안곡마을과 내동마을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순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장읍 사란리 2구의 박노암 이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사항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장흥군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노암 이장님, 그동안에 우리 장흥읍 이장자치회장직을 맡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직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이장님으로서 우리 군민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장흥군은 재정을 타다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리지 못한 것은 군수로서도 참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그동안에 모든 분야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전 군민들에게 10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은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28일까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우리 군민들은 청정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또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서 코로나로부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드리고 고통을 덜 받는 사람은 좀 적게 드리는 그러한 코로나 공로금조로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박노암 이장님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군민을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농어촌 인구 감소. 네. 어디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네. 특히 귀촌 농촌 인구 유입에 대해서 군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인구 문제는 우리 군 단위 지자체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구 문제는 다 이 전국에 있는 92군데의 그 지자체는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도 예외는 네, 아닙니다. 그렇겠죠. 제가 군수 됐을 때 4만이었던 우리 장흥 군민이 지금은 36,500명으로 4년 동안에 약 3,500명이 줄어든 네, 겁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든? 예, 1년에 약 900명씩이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외지에서 도시민들이 많이 유입을 해옵니다. 많이 장흥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출생아 수도 200명 가까이, 1년에 200명 네. 가까이 어린 영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흥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해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또 아, 그렇습니까? 도시민 들어오는 만큼 네. 또 전출을 해나가고요.
또 시골에는 노인 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흥군의 노인 인구가 35%를 넘어섰습니다. 아, 네. 이제 어르신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네네.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네. 많이 나옵니다. 태어난 우리 어린이보다 돌아가신 분이 약 3배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3배 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도시민들을 우리 자흥으로 유치할 것이냐.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추진될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을 키우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장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500억짜리 공모사업을 연토부터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만으로 40세 그러니까 39세 만으로 40세 밑에 젊은 청년들이 네. 우리 자흥에 와서 농사를 짓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학교를 보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 농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 팜을 만들 것입니다. 아, 스마트 팜. 스마트 팜. 우리 군에서 농장. 네. 농장을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애를 낳고 살 수 있도록 네. 아파트부터 지금 LH공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도 해결해주고 또 어린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네. 시설도 해주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장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정책을 올해는 강화할 겁니다. 이어서 자흥군의 청소년은 약 4천 명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드림타운을 만들려고 아, 네. 구상하고 드림타운.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드림타운을 만들고 청년 창업농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여건을 팜을 조성한다면은 도시에 있는 돈이 없어서 농촌에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시골로 올 겁니다. 시골 중에서도 우리 정남진 자흥으로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네. 됩니다. 예. 물론 인구 감소가 우리 장흥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도시 밀집된 인구가 또 지방으로 내려와서 정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그 가정이 많은데요. 네. 그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계층들의 혹시 복지 방안과 또 어떤 지원책도 있습니까? 장흥군의 다문화 인구는 300을 넘어섰습니다. 벌써 300명입니다. 네. 네. 우리 장흥군민의 약 8% 정도가 다문화 가족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 다문화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자흥에 와서 행복하게 마음 놓고 사는 데는 네.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다문화 중에서 가장 많이 온 곳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왔어요. 네, 베트남. 베트남이에요. 300명 중에서 약 120명 정도가 네. 베트남에서 우리 자흥으로 시집 오신 분들입니다. 네.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자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그분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분들이 정말 가정 생활부터 네. 애 낳고 사랑하는 것부터 잘 네.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장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팜을 제공해서 이 스마트 팜 임대형에서 이분들도 농사 질 수 있도록 네.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 생활 수준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다른 데 보자는. 그래서 복지 쪽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복지만 혜택해 줄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돈을 벌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다문화 네. 가정에 대한 영농 스마트 팜도 우리가 별도로 제공해 가겠다.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 또 네. 그 외국에서 시집 온 그 다문화 분들 네. 군수님 세세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 군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각 마을을 돌면서 네. 정말 그분들과 함께 네. 하룻밤 자고 제가 많은 에피소드도 들었습니다. 네. 네. 잘 챙겨주시길 예, 바라고요. 예. 장흥군에는 유명한 축제가 많습니다. 지역축제 네. 현황 그리고 또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지만 활성화 방안 군수님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장흥군에는 봄에 철축제부터 시작하지요. 이제 가을에 억새제 축제도 있고요. 장흥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냐고 우리 군민 누구에게 물어도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5년째 되고 있는 정남진 자흥 물축제입니다. 네, 물축제 유명하죠. 네, 여름 축제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이면서 아마 요즘은 세계 네. 많은
우리 다문화 가족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장의 가장 자랑거리가 네. 맑은 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맑은 물 푸른 숲이라고 탐진강. 했지 않습니까? 네. 국화천이 탐진강을 흘러내리는 이 맑은 물이야말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자원이고 보물입니다. 네. 이 보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축제 전전임 군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남진 장흥벌 축제 승화 발전시킬 것입니다. 탐진강 30리길을 지금 새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시사천 꽃이 피고 네. 숲이 우거지도록 만들 겁니다. 이 12km를 따라가면서 맑은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탐진강에 네. 만들고요. 네. 여름철 9일 동안은 축제의 장을 벌일 것입니다. 물과 숲과 빛, 이제 빛을 동 네. 거기에 끼울 겁니다. 빛이 어우러진 고장, 네. 이게 바로 정남진 장흥이고 정남진 장흥을 대표하는 축제, 물축제가 이제 될 겁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되면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더욱 빛을 발할 겁니다. 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물축제를 찾아 정남진 장흥을 찾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흥은 천혜의 고향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강이 흐르는 군이 그렇게 많지 않죠, 군수님? 네. 그래서 그 맑은 탐진강물, 탐진강물 축제. 군수님, 장흥에는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네. 또 볼거리, 먹거리, 문화 유적 참 많습니다. 네. 외지에서 오신다면, 군수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딘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외지에서 오신다면 정남진 장흥에 살아야 됩니다. 아, 네. 차라리 살면서 느껴야 될 정도로 한 달 사이. 예. 네. 가는 곳마다 볼거리가 넘칩니다. 가는 곳마다 쉬어야 될 쉴거리가 넘칩니다. 즐길 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는 거. 그래서 사거리. 네. 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추천한다면은 의향장흥입니다. 네. 물림 장흥이지만은 의향장흥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가 있는 곳이 정남진 장흥입니다. 성역화 시켜 나갈 겁니다. 다가오는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중근 의사 사당을 찾아서 해동사로 많이 참배를 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기념관을 짓고 기념공원을 만들고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일대를 나라사랑 정신을 와서 볼 수 있는 곳이 해동사입니다. 회령진성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우리 수리해서 명랑대첩에 나갔던 회령진성 둘러보게 할 겁니다. 네. 또 동학혁명의 최후 최대의 격전지인 우리 동학혁명 기념관이 있고 네. 석대뜰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편백나무. 네. 피톤치드가 많아서 우리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편백숲 우드랜드가 네네. 우리 정남진 장 억불산 자랑에는 네. 돼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펜션을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네. 코로나 무서울까 봐서 네. 그동안에 아.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네네. 편백숲 우드랜드도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갯벌이 있고요. 네.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키조개에서부터 낙지에서부터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매생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생이 생산량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산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산을 치지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먹여야 될 무산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흥에는 먹거리도 풍부하고 볼거리도 풍부하고 쉴거리도 풍부해서 네. 가는 곳이 모두 명승지고 우리 국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네. 네. 처음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아예 살아야 된다. 네. 이 한마디로 네. 임팩이 됐습니다. 이사 오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군수님 새 인사 겸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흥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남진 장흥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는 우리 정남진 장흥 군수와 처녀 공직자는 이렇게 일할 테니까 많이 격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이민년 새해부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옛 속담에 보물이 구슬이 서말이더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서말의 구슬을 찾았습니다. 그 구슬을 하나하나 꿰어서 그게 보물이 되도록 하고 그 보물에서 떨어지는 과실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께 돌아가도록 군전 펼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공직자는 신명나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